자, 뉴욕 스타일의요. 상식과 영어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옷에 갈아입었잖아요. The Empire State 스타일이죠.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영어 실수단과 질문을 통해서요, 뉴욕의 이 뭐저뭐와 이 프랙티컬한 표현들을 같이 익혀볼 건데요. 오늘은요, 닉네임 수지 러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쁜이 수지인데. 자, 저희 직장에는요, 미국인 동료가 있는데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둘만 따로 밥을 먹게 되어서 침묵 속에 런치 타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유, 상상이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매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으니까, 그죠? 아마도 영어를 잘 못해서 조용히 있었던 걸 오해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You misunderstand me. I'm not that shy person. 이라고 했더니, Oh, sorry. I got you wrong. 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해하다라는 표현이 따로 있나 봅니다. 그리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수진 아버님, 어색한 점심 식사는 잘 마치셨는지 알죠?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단둘이서, 오.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확실히 잘 표현해 주셨네요. 자신감 있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이 자신감이 생명입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해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원어민과 좀 달라서 궁금하셨나 봅니다. 지금 수지 러머님께 쓰신 misunderstand 요거는요,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해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들이 잘 쓰는 바로 그런 이디엄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get 동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 somebody wrong 이라고 하면은요, 뭐뭐에서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도 많이 쓰여지거든요. 미드 같은 데에서. 그래서 직장 동료 그분이요, I got you wrong. 내가 당신을 오해했군요. 라고 쓴 거죠. 자, 그럼 오늘은요, 절 오해하지 마세요. 나 오해하지 마. 라는 이들이 잘 쓴 어떤 그런 이디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Don't get me wrong 이라고 해요. 그죠? If you say don't get me wrong, when you want to make sure that someone does not misunderstand what you're doing or what you're saying. 그죠? Or why you're doing or saying it.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갖고 화를 막 냈더니요,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So, you just wanna break up with me? 이해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어쨌든요.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뭐야? 헤어지고 싶어? 그럼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해명을 해야겠죠, 그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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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get me wrong. Why would I ever wanna break up with you? 그죠? 예를 들어도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것만 생각이 나네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Don't take me the wrong way. 여기서는 wrong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니까 L-O-N-G, wrong 말고 wrong, 이 R 발음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잘못된 길에 데려가지 마라는 그런 직역이잖아요. 그죠?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아까 첫 번째 패턴에 비해서 두 번째 패턴은 앞으로 내가 말할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는 wrong way는 그런 wrong이라는 표현에서 느낌이 오시죠? 그죠? 친구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을 일이 있어요. 앞으로. 그죠? 뭔가 비밀스럽게. 그럴 때 바람을 잡으면서 앞으로 말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Well, may I be quite honest with you?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And please don't take me the wrong way. 오해는 하지 마. 이렇게요. 도대체 뭘 고백할 때 이런 멘트를 쓸까요? 그죠? 뭐 친구의 여자를... 아, 제가 지금 케이블을 좀 너무 많이 봐갖고. 자, 입으로 크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라. 먼저 첫 번째 패턴. Don't get me wrong. Your turn.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요, 앞으로 말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Don't take me the wrong way. You go. 제가 계속 지난번에 The English Show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던 뭐 몸치, 박치, 그래서 다들 제가 정말 그런 줄 아시는데 Don't get me 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만은 아이돌이다.